씨가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줄 때 위협감을 느꼈나요? 김범래 선생님은 사랑을 다 스포주니어 굳이 제가 가수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을 도전한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질문도 왜 삼총사를 고르셨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삼총사를 고른 게 아니라 삼총사에서 저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 뮤지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작품에 저를 넣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도전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정말 뮤지컬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멤버들이 벌써 반 이상 뮤지컬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뮤지컬을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